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왜?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니카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님께 제가 피드백 좀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이거 하다가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진짜 운전자님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좀 패치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카트라이더 운전자분들께 피드백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그 운전자님, 합성을 할 때 일반 레어 레전드 유니크 구분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이거 페이지 막 존나 넘겨야 돼.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클릭하면 밑에 딱 뜨도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런 거, 아싸리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세이버를 검색한다 그럼 세이버 이렇게 딱 클릭해갖고 딱 갈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예?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로. 언제까지 이거 막 찾냐고 이거를. 맞지 형들? 이거 언제까지 페이지 넘겨갖고 이거 찾아, 이거 파츠 가야 돼. 맞지? 그리고 존나 또 늦게 떠요 이게 또. 더군다나 하루 종일 찾아야 돼 이거는. 존나 힘들어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걸 넘겨. 씨, 첫 번째는 일단 이거 좀, 이 검색하는 거 이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이템 깔 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황금기 47개를 까면 47개 한 개씩 존나 까기 힘듭니다. 뭐 피파처럼 10개씩 한 번에 오픈하는 거,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루플랜트 까잖아? 담배 타임하고 와야 돼 진짜로. 존나 오래 걸려. 이거 화장실 타임 한번 해야 돼요. 이게 94개 이거 다 깔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진짜. 맞지 형들? 인정하지 형들? 이거 언제 다 까냐고 시부래. 이거 10개씩 까는 거 하나 만들어야지 솔직히. 10개씩 정도는 까는 거 만들어야 됩니다 운전자님. 지금 카트라이더가 되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불편해요 진짜로. 10개씩은 이게 만들어야 돼 진짜. 피파도 그래도 10개씩 있는데, 이제 카트라이더가 점유율 지금 피파 잡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하나 만들어야 돼. 맞지? 뭐 실불도 그렇고, 네, 레드플랜트도 똑같아요 이거. 언제 하나씩 닦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진짜. 한 천 개를 많이 깐다 치면, 천 개 까는데 한 진짜 한 20분 넘게 걸려요 진짜. 너무 빡세.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거 합성. 이거 존나 불편해요 진짜로. 와, 이 페이지 언제 넘겨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자, 일단 이거 갈아볼게요. 세 개 갈고. 자, 잘 보세요 운전자님, 잘 보세요. 자, 레전드 파츠가 다 앞에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갈아도 되긴 한데, 보면은 일반 카트를 가려고 하면 뒤에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 레전드 카트 이거는 뭐 4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남겨놓고, 어? 레전드 어? 이것도 4개밖에 없으니까 놔둬놓고, 레전드 어? 페이지 존나 넘겨야 돼 진짜 힘들어. 레전드. 그나마 지금 이 30페이지까지 가야지 있어요 이게. 30페이지 가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 레어 카트. 어? 이거 합성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와, 여기 합성에다가 검색하는 것만 하나 만들면, 여기 검색해가지고 아까 아이템 여기 있잖아 맞지? 이런 거, 어? 아까 툴이었나 그거 차? 딱 검색해가지고 딱 뜨도록 그냥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지. 너무 힘들어 이거. 페이지 언제 30페이지까지 넘기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차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코인 없으신 분들, 차 이거 합성을 두 개 가시면 돼요. 두 개 가시면 이걸로 이제 지우보석 주죠? 제가 그 심폐소생할 때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럼 지우보석을 얻어가지고 이거 비트코인 바꿀 수 있습니다 25개나. 그리고 유보석도 한 번씩 뜨는데 이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봐봐요, 28개 남았죠? 유보석 두 개만 더 뜨면 바로 지우보석, 아 바로 100코인. 자, 하나. 아, 진짜 구분할 수 있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만들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자, 진짜 이거 만들어야 돼 진짜로. 맞지 형들? 너무 불편해 진짜. 나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걸 이거. 카트라이더 유저 모든 분들이 이거 불편하다 다 느낄걸. 맞지? 진짜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주면 진짜 와 카트라이더다 진짜. 소리 듣습니다 우리 조지현 리더님, 카트라이더 운전자님.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예, 꼭 좀 패치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아, 너무 불편합니다 형들. 그거 알아?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아프리카에서 형들 봐봐, 내 진짜 이거 팩트다 진짜. 이거 진짜 대놓고 제가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안 치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태가 있어요 이거. 원래 옛날에 아프리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샤이니를 모르고 강태를 했어. 어? 그러면 강태하면 이게 미방해야 돼, 맞지? 근데 내가 강태취소 이거 만들어달라 했어. 그래가지고 생긴 게 이게 강태취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강태취소 할 수 있잖아, 맞지? 맞지?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키뷰 아이템 있죠, 키뷰 아이템. 옛날엔 키뷰가 하나씩밖에 선물이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키뷰 아이템도 이게 내가 운영자님한테 피드백 해가지고 진짜 운영자님이 이걸 만들어 준 거야 진짜로. 아, 키뷰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 그냥 하나씩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키뷰 이거 선물하는 것도 봐봐.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어 이렇게 검색. 어? 이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빈이 아이디 넣고 어? 이런 식으로 어? 한 번에 20명까지 선물할 수 있단 말이야. 아, 10명인가? 이것도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피드백 한 거야 형들 진짜로. 이거 운영자님한테 제가 아프리카 간담회 할 때 가서 운영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테카님 아이디어 좋네요 해가지고 생긴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카트라이더 운영자님도 이런 거 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나만 불편해야 하는 거 아닐걸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받으려면 하루 종일 이거 합성해야 돼요. 아싸리 1페이지라도 있으면은 금방금방 하겠는데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차가 많으니까 또 굉장히 페이지 넘기 힘들어요. 아니면 최소 휠이라도 만들어주든가. 여기 휠 마우스 휠로 이렇게 내리면 페이지 빨리 넘길 수 있게 만들든가. 근데 그것보다 일단 검색하는 게 최고야.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뒤에 있는 것들 맞잖아 얘들아. 검색하는 게 최고지.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건 다 공감할 거다. 진짜 실수로 나는 켈베로스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진짜 스펙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스펙터랑 베이모스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스펙터를 갈아버려. 그 실수한 사람들 있을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차 잠그는 기능도 하나 만들어야 돼 맞지? 봐봐 손창선이가 나다 이러잖아 맞지? 직파이브 저런 거 만들어야 돼. 피드백 해야 돼. F1 누르면 이전 페이지, F2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 그래요. 아무튼 좀 뭐라도 만들어주세요 운영자님. 이렇게 카트라이더가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태감도 이렇게 열심히 카트라이더 홍보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 네, 이런 불편은 운영자님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영자님 피드백 하나 더입니다. 네. 최신 카트 이런 거 노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일단 상점. 그리고 지금 시간의 상점이 잘 봐요. 이벤트로 굉장히 많이 뿌려요 맞죠? 그러면서 카트레이더 신규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카트레이더 운영자님. 카트레이더에는 넥슨 캐시를 지르면 바보다 후쿠다 캐시 지르지 마라 이런 얘기 존나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면 봐봐요 지금 코인 굉장히 많이 뿌리죠 여러분들. 이벤트로 1위 퀘스트라든가 이벤트로 시상 아이템 많이 뿌리고 지금 현재 VVIP 카드 같은 것도 많이 주면서 뿌려. 우리 운영자님들이 뿌리는 건 잘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카트라이더 이제 딱 진짜 신규 유저야. 그럼 캐시 충전 할래. 이거 캐시 충전 했어. 100개에 14,000원 살려면 비싸. 근데 아싸리 이벤트로 받는 게 더 싸. 맞지? 아 더 싼 게 아니고 이벤트로 그냥 100개 받고 VVIP 상자 받아갖고 200개 받고 하는 게 더 혜자예요. 그냥 비교가 안 돼. 맞지? 그러면 현금으로 캐시 결제를 해서 시상을 사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할인 정도 내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100개당 뭐 7,000원이라던가 맞지? 어? 그래야지 유저들도 신규 유저분들도 아 코인을 이렇게 많이 뿌리고 시상을 많이 뿌리지만 아 그래도 일단 그래 현금으로 샀을 때는 좀 싸니까 그래도 조금 투자해갖고 한번 뽑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아니 가격이 똑같으면은 이건 뭐 맞잖아 얘들아 맞지? 개오바예요 진짜. 솔직히 1위 퀘스트만 해도 진짜 하루에 많이 주거든요. 시상만 해도 15개, 45개, 95개, 110개, 그 다음에 140개, 190개 준단 말이야 하루에 마치 퀘스트 다 하면. 근데 상점에서 190개를 살려면 28,000원이야 말이 방구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캐시 누가 사 막말로 맞지? 그러면 캐시로 사는 사람한테는 최소 14,000원 사더라도 1+1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캐시로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야 돼. 그래야지 신규 유저분들이 막 그 퀘스트 같은 것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캐시라도 현질해서 뭐 사고 할 때 또 아 그래도 캐시는 또 이렇게 혜택이 좋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지 캐시 현질할 생각이 나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피드백 존나 많아요, 진짜로. 예. 자, 지금 솔직히 파츠 가면 존나 안 뜨거든요. 9짜리나 10짜리 뜨기 힘들어요. 제가 앞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이거 엔진 9, 바퀴 9, 핸들 9, 부스터 9를 뽑는데 총 이온이랑 베이모스만 차를 갈아버린 게 300대입니다. 운전자님, 그만큼 잘 안 뜨죠. 그러면 최소한 시상에서 사람들이 꿀패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처음에 리뉴얼 되기 전에처럼 놔둬놨어야 돼. 이거는 이거 너무 오바야. 제가 아까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택투브 계정 시상을 9,000개 했거든요. 9,000개 했는데 거의 만개 가까이 했어. 정확하게 꿀망패가 뜨고 꿀패가 떴어요. 차 있는. 그러면 무슨 파츠는 뭐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맞지? 밸런스가 너무 깨져 진짜로. 아니 그래, 파츠는 뽑기 어렵다 치자. 그러면 아싸리 차라도 뽑을 수 있도록, 꿀패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둬놨어야지. 앞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 맞지? 리뉴얼 되기 전도 솔직히 좀 오바긴 해요. 잘 안 떠요. 근데 그래도 차를 한 번에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아 그나마. 근데 지금은 리뉴얼 되고 나서 노답입니다. 그냥 진짜로 노답이야 이거는. 그리고 더 웃긴 거, 꿀패가 뜨잖아? 계속 까잖아? 튕겨 서버가. 그 튕고는 거 이런 것도 좀 오바야 솔직히. 그리고 페이지 받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낚시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막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가 있잖아? 그러면 다 받으려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몇 분 걸려. 맞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받기, 전체 페이지 받기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돼. 맞지 얘들아? 인정? 이 페이지 받기도 운전자님 이것까지 좋은데 한 페이지 받기, 전체 페이지 받기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한 번에 딱 받아주고 깔끔하게 딱 클리어 좋잖아. 그리고 지금 알보 상자 저 안 까집니다 운전자님. 예, 이거 아이템 추가해야 돼요. 지금 요즘에 지금 챔피언스 기어에서 지금 보면은 아이템들이 많죠. 일단 저는 올 클리어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뜨는 게 없어요. 이것도 리뉴얼 해야 되고, 미드 상자도 안 까집니다. 미드 상자도 안 까지기 때문에 리뉴얼 해야 되고, 무스 상자도 저 리뉴얼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간바다는 차니까 어차피 뜰 거고, 바나 상자도 전 안 까집니다. 예, 이런 거 다 리뉴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듣는 소문으로 황금기어가 뭐 리뉴얼 된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황금기어를 까면 차밖에 안 뜨거든요. 아이템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황금기어를 뭐 리뉴얼 한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일단은 리뉴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운영자님, 그리고 이 같이 하기를 클릭했을 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네. 야 의리야, 그런 의미에서 너가 방 잡아봐. 선진국이 방 잡아봐.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만약 검색했을 때 같이 하기 누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 맞지? 그것도 맞아. 인정. 같이 할 때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네, 지금은 또 되는데 이게 막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고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클론 레이시 이거 언제 고칩니까 운전자님? 예, 이거 뭐 공방이에요. 누가 해? 누가? 악전처럼 만들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놓을 거야 이거. 빨리빨리 일해야지. 특한이 너 요즘에 옛날에 방송시간 하루에 5-6시간이었는데 요즘에 기본 10시간씩 하는데 우리 운전자님들도 일을 더 빡세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인기 올라갈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클럽 레이시 언제 바꿉니까 도대체? 이거 바꾼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 멀티야 그냥 멀티. 공방이야 공방. 맞지? 아 운영자님, 그리고 리플레이 시간 이거는 저의 원하는 요청사항입니다. 예. 요즘에 뭐 숨바꼭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죠 운영자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리플레이를 볼 때 운영자님 그 시간이, 아 씨부리 김태꼬한 뭐야 이거 방제. 자 이거 시간이 리플레이 볼 때 최대 리플레이 볼 수 있는 시간이 9분 40초인가 그렇거든? 맞지? 이게 9분 40초인가 그래요. 이거 밑에 왼쪽에 보면 이거 시간을 9분까지가 아니라 한 30분까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용량 좀 늘려주세요. 용량 리플레이 보는 시간 용량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리플레이 저장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리플레이 많이 꽉 차면 리플레이가 안 찍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운영자님? 앞에 이전 거는 자동 삭제되면서 계속 리플레이가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일이 다 삭제해야 돼 진짜. 맞지 형들? 이것도 이거 리플레이 꽉 차잖아? 리플레이랑 타이머 택도 시도도 안 돼. 그거 인정 형들? 리플레이 파일이 꽉 차면 나중에 내가 보여줄까 형들?
키즈통에 버려놓은 거 내가 다 끄잡아내갖고 보여줄게. 이 리플레이 파일이 이렇게 많아요. 맞죠? 휴지통에 휴지통에 리플레이 파일이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 리플레이 파일이 클릭이에요. 맞죠? 클릭해갖고 이걸 졸라게 내려가지고 이걸 싹 다 해갖고 복원을 시켜. 자, 복원시켰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자, 타임 어택을 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리플레이가 꽉 차서 랭킹 타임 어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그 뜨거든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리플레이 파일이 꽉 차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리플레이를 하나씩 막 지워야 돼. 맞지? 여기서 막 하나씩 지워야 된단 말이야 이거. 맞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 문서에 카트라이더를 가시면 라이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워요. 그냥 이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지워버려. 이게 리플레이거든요. 보시면 RESULT가 리플레이고, 뭐 네모라고 적혀있고, 뭐 차이나 이런 거 있죠, 빛이, 이런 건 타임어택. 오케이. 저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한번 더 왼쪽 거리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돼 이거. 그리고 삭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이러면 다시 타임어택이 됩니다. 용량이 찼기 때문에 플레이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리플레이가 자동으로 차면은 옛날 거는 자동으로 지워줘야 돼요. 운전자님 타임어택은 안 지워지더라도 최소한 리플레이는 자동으로 지워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형들? 인정? 자, 아무튼 영상 여기서 이제 스트림 마무리 할게요. 자, 아무튼 운영자님 카트라이더 BJ 긴티칸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재원 리더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카트라이더 운영자님들 사랑합니다. I love you. Let me hear you say, oh!